지금 영상 찍으니까 계속 아무거나 해. 8.7km나 되네. 어? 상원사 일로 300m. 우람하다 우람해. 산책해. 아, 수비향기. 춘천에서 오다가 왜 벌써 헐떡거리지? 그 옛날 춘천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토스트. 근데 그분이 지금은 명산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서사초등학교 앞에서 토스트 가게를 하는데 토스트 하나 사서 오면서 하나 먹었더니 토스트 하나 먹고 물 한 병 먹고 평창 휴게소 들려서 커피 하다가 도넛은 이따가 정상 비로봉 가서 먹을 거고 일단은 상원사 주차장에서 비로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맞다 기억났다. 이 길로 갔었네. 300m 짧은 코스. 이렇게 일단 비로봉에서 만나볼까요? 여기서는 3.5km 왕복 7km 한 3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우린 천천히 가니까 4시간 정도 밥 먹고 천천히 다녀오겠습니다. 번뇌가 사라지는 길이래. 번뇌가 사라지는 게. 이거 단풍 들면 진짜 예쁘겠다. 해탈고기가 이르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위에가 보여요. 아, 힘들어. 황봉항이다. 비로봉 정멸보궁 1.5km 비로봉 3km 그러면 1.5km만 더 가면 되네. 정멸보궁 쪽으로 가보자고. 중대사자 이건
중대사장 한방로. 저쪽으로 오나? 어, 1.1km 온 거예요? 그러네. 네, 다 왔다. 정말 보고 왔습니다. 와, 저기 지금 영상으로 다 보여주시네. 아, 절로 가야 되네. 와, 너무 멋있구나. 야, 여기. 어, 근데 미안해. 어머, 이거 근데 저거야. 씨앗이었어. 엄청 많아. 어디 갔어? 나 여기, 여기 있어. 와, 300m 정멸봉 남았습니다. 너무 맛있었다. 날씨 너무 예뻐. 이쪽으로 가면 비로봉 1.5km. 일단은 정멸보궁을 먼저 갔다가, 아, 너무 좋다. 올라온 길 아직 단풍은 멀었어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얘네 왜 이렇게 자유로워. 어? 뭐지? 자, 이제 피로봉으로 갑니다. 아, 아까. 어, 길 좋네요. 왜, 딱따구리 왜 한 번 더 안 해? 비로봉으로 가봅니다. 봉은 지킴이. 음주행위 금지. 한 명씩 지나가셨어요. 비로봉 상황봉.
오르막이 시작되네.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보자 이제. 고마워. 내리막길. 잠깐 내려왔다 또 올라가. 너 바위. 바위 돌고 간 돌계단 구간. 아, 오대산 멋지다. 설악산만큼이나 멋지네. 멋있는데 나는? 아, 너무 좋은데? 아우, 새소리 봐. 띠띠 삐삐 삐삐. 여기쯤이야 500m쯤일 것 같아요. 아, 정열봉에서 딱 반 왔다, 반. 후. 아, 힘들어. 여기는 단풍이 지는 것 같아. 멈추면. 뒤로서 보이는 것들. 아직 700m가 더 남았다. 후, 길이 보통이 아니야. 배낭을 메고 가면 좋을 텐데. 으차! 카메라 가방을 메고는 힘들지. 400m 남은 구간에 의자에서 잠깐 쉬고, 산에 오를 땐 혈압약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안 먹었어요. 심폐소생술. 자, 오, 날씨 너무 좋아. 정멸보궁 1.1 비로봉, 자, 400m, 가보자구. 오, 다람쥐! 다람쥐야! 여기 이상한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여기는? 몰라.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다람쥐! 다람쥐야, 이리 와. 같이 가자. 또 계단. 큰 게 기다리고 있어. 큰 게 기다리고 있어. 각시 두고 거. 마지막. 깔딱 고개 이런 일. 한 300m 남았나? 너무 힘들다. 200m 남은 지점에서도 또 데크 계단 따고 타고 가야 돼. 마지막, 여기도 비로봉 가는 길 해탈길이다. 내가 보기엔 또 있어. 저 앞산들이 뭔지 모르겠다. 에이. 다리 다 털렸어. 계속 데크길 계단. 아이고 힘들어. 여기가 정상이에요? 다 왔네. 오면서 죽는 줄 알았네. 힘들었네. 몰라요 상황복. 다른 길로 오셨나? 와, 멋있다. 바람 다 피어서. 야. 아, 노인봉 여기구나. 동대산. 바랑산. 상황봉. 나 사진 하나 찍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아유 날씨가 갑자기 주문진이 보이고 대청봉 삼각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 저 황등산 다 보여 다 보여. 너무 좋아.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다. 상황봉 2.3km 내려간다. 응? 저 괜찮아요? 네, 그 자리에 충전. 도착했습니다. 하산 완료.